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의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숫자, 아니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셔도 될것 같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텍스트 조정에 셀 병합 선택하시고요. 가로에 가셔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 다음 글꼴에 가셔서요. 바탕체를 찾습니다. 바탕체. 글꼴에 바탕이라고만 입력하셔도 바탕체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 꼴 선택하시고요. 밑줄에 가셔서 실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A3부터 H1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글꼴의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C4부터 C13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거래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통화를 선택합니다. 다음 F4부터 F13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네 자리 숫자로 표시하겠다라고 0을 4번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깔을 노랑을 선택합니다. 5개 항목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각각에 대한 작업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건데요. 첫 번째 A4셀부터 시작해서 G15셀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의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이 골. A4부터 A15 영역에서 소개로 끝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라이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A4셀을 클릭하되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라고 F4, F4 두번 누르셔서 A열만 고정하시고요. 두 자리를 추출한 값이 소개와 같습니까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행 전체의 채우기 색을, 채우기를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소개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가셔서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아래쪽에 오셔서요. 이제 B열에서요. 합계로 끝나는 경우. B열 첫 번째 데이터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함수는 라이트 함수 아까 동일하게 equal RIGHT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B4셀을 클릭하되 B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라고 달라비 숫자 4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요. 쉼표 두 자리를 추출한 값이 합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은 녹색을 선택합니다. 색상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요, 오른쪽에 있는 무늬색을 클릭하셔서 색상명을 확인하시고요. 다시 오셔서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녹색 선택하고 확인. 다시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합계만 찾아서 행에 녹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근무 연수, 그 다음에 능력 점수, 고가 점수를 이용해서 승진 여부를 표시해라. 함수가 있는데요. 우선 equal,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근무 연수가 7년 이상입니까? B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이라고 넣으시고 쉼표. 그 다음, 능력 점수와 고가 점수의 합이 80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sum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sum을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능력 점수부터 고가 점수까지, C3부터 D3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e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쉼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승진. 그렇지 않다면 공란이라는 거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승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어와 영어가 모두 80점 이상인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건은 필드명 국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영어 필드명 입력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물론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구한값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고요. 국어와 영어가 모두 80점 이상인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dcoun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i10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dcount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성명부터 포함해서 전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쉼표. 개수를 구하는데 국어, 영어 둘다 조건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둘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있는 필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H2셀 선택했고요.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던 G9부터 H10을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그값 뒤에다가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3 내용을 가지고요. 포상금을 표시하는데요. 순위가 1위와 2위에 해당한 데이터에는 상금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먼저 구할까요? D15셀 갖다 놓으시고요. RANK 가로 여시고 왼쪽에 있는 제한 건수 C15가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왜 F4를 하시냐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F4고요. 제한 건수가 많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5단은 생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4등, 아래로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찾아다가 20만원, 2등은 찾아다가 10만원이라고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if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D15셀에 가셔서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요. 순위를 구했어요.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1등과 2등에 대해서만 값을 찾아서 표시하기 위해서요.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요. 값을 찾아다 표시할 건데 순위가 1, 2, 1등입니까? 2등입니까? 라고 구한 순위값이 필요합니다. 순위값은 랭크를 통해서 아까 구해 놓으셨던 랭크 함수를 Ctrl C 복사하셔서요. Ctrl V 하겠습니다. 이 순위값을 아래쪽에 있는 표에서 A22부터 B23 영역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주시고요. 이표 안에서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까지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순위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면, vlookup을 통해서 표에서 값을 찾아다 표시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탔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과 2등에만 포상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매출액이 5천 이상인 업체의 순이익의 평균을 구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우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요. 제22세 선택하시고요. equal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한 다음 개수로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SUMIF 가로 열고요. range 조건을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H15부터 H22 영역 안에서 쉼표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쉼표 합계를 구할 데이터는요. 순이익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요. I15부터 I22까지를 드래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순이익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5천 이상이 몇 건이었는지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슬래시 count if 입력하시고요. 매출액이 입력된 H15부터 H22 영역 안에서 쉼표.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을 반올림해서요.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equal 다음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현재 구한 숫자 뒤에다가 쉼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결과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를 꼭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표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부터 6주까지 판매된 수량의 중간값을 구하고요.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메디안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H29세 선택하시고요. MEDIAN 중간값을 구합니다. 1주 30부터 6주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 값을 TRUNC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H29세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 마우스 클릭. TRUNC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정수라고 하면 특별히 자릿수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쉼표하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TRUNC 함수는 정수일 때는 자릿수를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숫자 쉼표하고 0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에서는 데이터 통합 문제입니다.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합쳐서 오른쪽 표 4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G3부터 I12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합계고요. 참조에 오셔서요. 표 1, B3부터 20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2에 가셔서요. B13부터 E20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표 3에 가셔서요. B23부터 E30까지 선택하고 추가.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면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름 정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C18세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오전 할인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다시 C19세 선택하시고요. 오후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시 D14세 선택하시고요. 오전 판매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F14세 선택하시고요. 오후 판매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G14세 선택하시고요. 판매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18셀과 19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 첫 번째 오전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의 변화는 15% 오전 할인율은 15%, 오후 할인율은 15%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오후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값을 10%, 그 다음 20%라고 입력합니다. 값을 다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요약은 아까 오전 판매액이 있는 D14셀 쉼표, 그 다음 오후 판매액이 있는 F14셀 쉼표, 그 다음 판매 합계가 있는 G14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준비해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F5셀을 선택하시고요. 최고 점수를 구합니다. equal max라고 입력하시고요. max 가로 여시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넣으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이제 구한 값을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다 구하셨다면 특별한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 선택하시고 위치는 B17부터 C20까지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다음 텍스트를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최고 점수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F4부터 F12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합니다.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채우시고요. 네, 다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다이아몬드, 기본형에 가셔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E17부터 F20까지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가 조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움직였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요.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2008년도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또는요, 2008년도 데이터 F3부터 F9를 선택하시고요. 2008년 데이터 전부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Ctrl-C 복사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Ctrl-V 하시면 2008년도의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꺾은 선형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 위를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투자자별 주식 보유 비중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제목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바탕체입니다. 글꼴은 바탕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글꼴 스타일 굵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글꼴 크기도 18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축의 서식을 가로축을 항목축을 글꼴을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 도구 모음에서 10으로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굴림 바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 계열의 투신 요소만 2007년 푸른색 파랑색 계열에서 투신 계열만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에 가셔서 표준색의 빨간색 선택하시고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첫 번째 바깥쪽 첫 번째 있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서식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한 5개 항목 수정되었나 확인해 보시고요. 작성된 차트와 여러분 화면과 비교해 보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